동부의 전략은 2, 3쿼터에는 김수성 선수를 가급적 쉬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동안의 게임이 이제 안 풀릴 때 김수성 선수가 2, 3쿼터 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맥키네스가 석점을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안양 KGC. 앞쪽으로 길게 오세근에게 맥키네스가 막아섭니다. 오세근 들어가지 않아요. 맥키네스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아로바운스 공격도는 계속해서 원주동부. 어쨌거나 제공권에서도 지금 일방적으로 KGC가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공권 싸움을 2, 3쿼터에 어떻게 해주냐, 이 대등하게 또는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지만 네, 스코어의 어떤 또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 대신 김연호가 들어와 있는 원주동부고요. 로드 벤슨에게 벤슨 공 가지고 있습니다. 막아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이 공이 다시 벤슨에게 갑니다. 아, 지금 운이 없었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럭키도 잘 되는 팀한테 또 오더라고요. 적중 불발이 됩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문성권 선수입니다. 사이크스에게 연결. 사이크스가 건너왔습니다. 사이먼 중거리 슛 안 들어가요. 사이먼 선수가 사실 죽을 수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너무 이제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이 조금 방심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명의 수비 벤슨에게 빼줍니다. 로드 벤슨. 그래서 2쿼터 축골의 행방이 중요했던 건데 결국은 리드를 하고 있는 원주 동부가 또 축골마저 또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사이먼, 문성도 윤호영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점프슛 불어나왔습니다. 아쉽게 계속해서 이제 슛이 빗나가고 있는데 네. 윤호영입니다. 짧게 빼줘요. 김현호 베이스라인에서 돌아나옵니다. 맥키나스 외곽 석점슛 문성곤의 반칙. 그만큼 KGC가 게임이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의 단조로움까지 나타나면서 스코어 차이는 조금 더 벌어져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안양 KGC에서는 김철욱 선수를 투입을 해요. 이번 올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에 안양 KGC가 선발을 한 김철욱 선수 오늘의 데뷔전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오세근 선수도 슈팅이 다소 이제 불발하기 때문에 네.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KGC의 어떤 저력으로 보면 금방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네. 자, 어느 시점에 풀리냐 하는 문제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템포가 느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철욱 선수가 데뷔전을 갖게 되는 오늘 경기고요. 김현호 선수가 세 번째 점수까지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안양 KGC는 2쿼터 들어와서 지금 2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득점 없고요. 사이크스 외곽 양희종에게 다시 데이비드 사이먼. 사이먼 로드 벤슨 상대로 돌아섭니다. 득점 실패요. 리바운드 맥키네스. 자 패턴이 사이먼과 계속해서 이제 이 오세근 선수만 슈팅을 계속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투가 안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맥키네스 막혔어요. 벤슨 결국은 득점 올립니다. 작전 시간 요청하는 안양 KGC. 벤슨이 높이 뛰지 않고 살짝 뛰어놓네요. 네. 초반에 너무나도 점수차가 벌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참 뭐 안타까울 수밖에 없네요. 두 팀의 전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는 전력은 아닌데. 네. 아 지금 김철욱 선수가 첫 블락샷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벤슨 선수가 그러나 결국은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욱 선수가 풀에 와서 처음으로 기록하게 되는 기록은 이제 이 블락샷이 됐네요. 네. 네. 저희가 경기 전에 김주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흡사 감독님과 같은 포스를 풍기시길래 어떠세요? 좀 포스가 대단하십니다. 아, 아니요. 그 나이가 이제 많이 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이제 득점 부분 3위 오르면서 추승균 선수가 가진 득점까지 좀 기록을 하고 은퇴를 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왜 1위에는 도전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훈이 형 기록은 좀 넘보기가 좀 힘든 기록이고 일단 만득점을 일단 제가 달성한다 그러면 일단 추승희 감독님이 이제 만 19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도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성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통산 석점 슛 성공이 2002년부터 2008시즌까지 3개였어요.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5시즌까지 30개인데 특히 2014-15시즌부터 뭔가 좀 많이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렇죠. 지난해 폭발을 하면서 32개 석점. 현재 페이스대로라면 75개가 넘는 페이스입니다. 네,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석점짜리를 꽂아낼 확률이 이제 높게 나타나죠. 네. 수치적으로. 오늘 경기 시즌 8호, 9호 석점까지 성공하면서 오늘은 두 개 던져서 두 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이먼 이정현에게. 이정현 파울. 김현호의 반칙입니다. 이정현 선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하는 원주동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을 갖고 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네. 네, 이정현 선수가 볼 없는 상태에서 이제 스크린을 걸어줘가지고 수찰 수 이런 거죠. 석점 시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티빈 시도 사이먼 다시 잡았어요. 사이먼 반칙 투샷. 사이먼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밀리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맥키네스 선수가 아주 마음 먹고 한번 브라자에서 올라갔죠. 네. 으라차차 네. 하면서 올라왔던 맥키네스.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이제서야 안양 KGC가 이 쿼터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블락을 들어갔었던 맥키네스였고요. 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오세근. 사이먼 두 명 선수 속입니다. 또다시 반칙 얻어냅니다. 어쨌거나 지금 리바운드가 또 하나 이 석점짜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또 모여져가지고 결국 KGC 어떤 또 오름세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더블 스코어가 넘는 점수입니다. 1구부터 빗나가요. 오늘 사이먼 선수가 중거리 슛도 그렇고 성공률이 싹 좋진 않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사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이먼 선수 득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이제 지원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공격 루트를 다변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휘슬,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스코어 차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KGC 선수들은 발놀림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코어를 생각하지 말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KGC가 어떤 과제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먼저겠어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다툼 리바운드 양희종이 따냅니다. 귀중한 리바운드 따내는 양희종. 사이크스 오세근 데이비드 사이먼 다시 사이크스에게 내줍니다. 사이크스 치고 들어가요. 베이스라인까지 다가와서 본인이 직접 시도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풀어나온 공 두경민이 잡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저렇게 1대1을 갔기 때문에 안 되는 팀에서는 갈증에 이제 목이 마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격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근이 로드벤스를 막아섰습니다만 결국은 득점 네, 뽑아내네요.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벤슨 선수의 행운의 샷이에요. 네. 네, 그만큼 스코어의 리드가 이제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양희종, 윤호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패스 빼줘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두 점짜리 성공합니다.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아, 이정현 선수가 넘어지면서 사이먼 선수에게 패스가 얻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정현 선수가 슈팅을 올라가서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패스아웃을 한 건데 네. 어쨌거나 이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40대 19, 21점을 여전히 원주동부가 앞서 있는 상황. 원주동부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여기서 패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사이먼 선수였고요. 코트에 김선신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팀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안양 KGC에는 양희종 선수, 또 원주동부에는 윤우영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선수들의 신경전은 유명하죠. 2011-2012 챔피언 결정전 당시 서로에 대해서 도발하는 인터뷰를 시작으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윤우영 선수는 조성민 선수와 또 양희종 선수는 찰스 로드나 문태종 선수같이 외국인 선수 전담으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싸움닭 이미지로 번지다 보니 심판들도 경기 전에 오늘은 좀 싸움하지 마라 타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워낙 거세서 본인들도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NBA 데니스 로드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악동 이미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은 허슬 플레이 때문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이들 악역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참 김선신 아나운서는 좀 맞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아주 두 선수의 그 어떤 그 라이벌 구도에 대한 네. 것을 자세하게 네. 네, 김선신 또 아나운서가 아주 정확하게 시청자들한테 이 한 번 다시 알려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어찌됐건 간에 상대 에이스들을 저지하면서 그렇죠. 또 팀을 승리로 네.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 네. 뭐 축구에서도 보면 수비수에 상당히 거친 선수들이 팬들한테 많은 사랑도 또 받는 선수도 그렇죠. 많죠. 네. 뭐 야구 같은 것도 투수가 빈볼 하나 던짐으로 해가지고 또 승기를 잡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로드벤슨 선수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득점 올리고 있는 로드벤슨. 인사이드에서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KGC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더 거칠게 몰아붙여야 돼요. 사이크스. 사이먼, 양희종에게 유로영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사이크스. 주경민의 수비 앞에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사이먼. 벤슨 상대로 밀어붙입니다. 오른손으로 안 들어가요. 이 공을 유로영이 따냅니다. 손에 걸립니다. 사이크스 점프력이 공격권을 찾아옵니다. 공격수사도 많아요. 외곽으로 이정현이 완전히 열립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오래간만에 속공을 나오면서 석점짜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GC가 오늘 조금 느슨한 것이 뭐냐면 수비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몰아붙이려면 강해야 되는데 네, 수비에서부터 해법을 풀어내야 되는데 너무 공격에만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석점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벤슨 선수가 리바운드 따냈고요. 맥키너스, 양희종의 수비. 벤슨에게 사이먼과 벤슨, 벤슨이 중거리 슛을 노립니다. 안 들어갔어요. 벤슨 맥키너스 블락샷 오세근! 오세근의 블락샷! 공격권은 원주동부입니다. 아, 맥키너스도 네. 기분이 나쁠 거예요. 블락샷을 하나 당하고 나니까. 사이크스 선수도 자. 그전에 야 점프력 보세요. 워낙에 탄력이 좋으니까요, 네. 사이크스 선수는. 빠져나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맥키너스의 파울. 양희종이 반칙을 얻어냅니다. 경고를 줬죠, 지금. 맥키너스 선수 항의에 대해서 좀 경고를 줬어요. 네. 구두 경고를 한 차례 줬습니다. 또 한 번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테크니컬 파울로도 갈 수 그렇죠? 있겠어요. 네. 네. 사이크스가 프론트 코트로 건너왔습니다. 이정현이 공 잡습니다. 다시 쏴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맥키너스가 치고 달립니다. 다음 패스로 허웅에게. 허웅, 윤호영, 김현호.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사이크스의 속도, 사이크스의 속도. 반칙. 팀 반칙 상황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사이크스가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희정 선수의 이제 그 스틸이 나왔지만은 그렇죠. 그런 것이 결국 수비에서부터 KGC가 워낙에 스틸이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에 대해서 조금 터프하게 해줘야지만 빨리 반전에 어떤 그 또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대처리가 실패인데 분위기 반전하게 되는 이 경기들 살펴보면요 공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수비에서 시작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은 안 만지고 화력이 좋은 KGC라 그래도 네. 수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공격에 신경 쓰는 모습이 많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분위기 반전을 빨리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42-23, 19점 차, 20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던 정체가 좁혀지면서 원주정부에서 다시 더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사이크스 선수의 그 가로채기 하나부터 뭔가 미묘하게 흐름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수비에서 스틸이 두 개 연속해서 나옴으로 해가지고 네. 조금씩 이제 균형을 좀 좁혀가는 그런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오세근 선수 만나봤습니다. 와 정말 올 시즌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오세근 선수 인터뷰만 나오는 것 같고요. 두 게임 연속 더블더블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올 시즌 각오가 남다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각오가 올 시즌 정말 남다르다고 했는데요. 뭐 FA도 있고 쌍둥이 아빠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각오, 남다른 원동력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쌍둥이 애기들이 태어났으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드나요? 뭐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분유랑 기저귀 값만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쌍둥이 사진 몇 번 봤어요? 지금 뭐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가서 본 게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돼요. 영상통화 자주 하시죠? 네, 영상통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고 계속 애기들만 보여달라고 해서 와이프가 조금 삐지려고 해요. 아, 무조건 쌍둥이면요 두 배로 들잖아요. 그만큼 책임감도 생기겠고 거기에 더해서 올 시즌 끝나고 FA인 부분도 오세근 선수의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남다른 각오를 만들겠고요. 그렇죠. 또 쌍둥이 하면은 정영범 캐스터도 쌍둥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빠르잖아요. 돈 많이 듭니다. 그렇죠? 돈 많이 들어요. 네. 홍이 치고 나가다 빼줍니다. 높게 벤슨에게 외곽으로 윤호영까지 윤호영이 석점! 이제 보면 아주 이 뭐 트라이앵글 형태 기본적인 공격인데 이 원주동부는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오세근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먼 벤슨이 막아서요. 밀어붙 칩니다. 아,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하, 글쎄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되면서 득점이 무효가 됐어요. 벤슨 선수의 어떻게 보면 또 연기력도 좋았다고 또 보여지죠. 이 장면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저 정도 몸싸움은 해야 되는 건데 네. 벤슨 선수의 어떻게 보면 연기력은 또 10점 만점에 10점을 줘야 돼요. 걸렸습니다. 오세근의 블락샷. 아, 패스. 앞쪽으로 길게 로드 벤슨 앞에서 기다립니다. 점프슛 사이크스. 지금 양희종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윤호영 선수 쪽으로 공이 많이 안 들어가고 지금도 오세근 선수가 도움 수비로 블락샷까지 네,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 어떤 이제 변화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자. 사이크스가 맡고 있습니다. 벤슨, 세머나 수비, 윤호영에게 양희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가왔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흘러나온 공 허웅 맞고 나갑니다. 유령 선수도 조금 오버한 거죠. 잘하는 네. 것이 45-25 현재 20점 차. 어찌됐건 전반전 2분 10초 남았는데 점수 차를 최대한 좁힌 채 맞춰야 되는 KGC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세근입니다. 사이크스 빼줬어요. 오세근 골 밑에서 아하 패스로 나갑니다. 사이먼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것이 뭐냐면은 지금 뭐 플레이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정현 선수가 슈타이기 때문에 저것을 인사이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정현 쪽으로 공격 루트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정현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이 잘 안 들어가고 네, 있네요. 지금 그런 것이 이제 골캐터인데 네. 네. 윤호영 트래블링 또 한번 수비 성공하는 양의종입니다. 45-25 선수 교체 결국은 김주성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윤호영을 교체를 해주네요. 여기서 트래블링이에요. 근데 이제 윤호영 선수가 암만 대선수라 그래도 저렇게 실수한 다음에 곧바로 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선수가 저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를. 네, 그래서 이제 교체 타이밍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정현 네.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가장 우선 화력이 좋은 이정현이기 때문에 사이먼에서 네. 공격을 하면서 이정현 쪽으로 뺐다가 아니면 오세근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서툴렀는데 일단은 지금은 성공을 했어요. 네. 지역 방어를 지금 펼쳤네요. 김주성 오세근이 막아섭니다. 맥키너스 상대로 밀었어요. 천안 공이 허웅에게 김주성 또 던집니다. 이번에도 석점 108맥주 김주성. 아 이러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슈팅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땡큐죠 저런 것은. 뭐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저 뭐 골을 갖다가 저렇게 김주성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가드 역할을 하면서 저게 지금 탑에서 던지고 있는데 네. 저게 또 백발백중이에요 오늘. 야. 네. 오늘 김주성 선수 야투시도 다섯 개 모두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 길었어요. 그리고 허웅이 잡습니다. 허웅 속도 높입니다. 왼쪽으로 맥키너스. 허웅이 직접 맥키너스. 시원하게 맥키너스가 하나하네요. 어색은 밀어붙여요. 파울입니다. 간식선은 아, 선수들 괜찮을까요 자, 지금? 엉켰는데 네. 지금 발가락 쪽을 잡고 있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아, 김주성 선수가 워낙 이 고질적으로 발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김주성이 없으면 동부는 확실히 좋은 성적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팔로우 덩크를 보여줬던 맥키너스 나오죠? 뜨고 이건 지금 맥키너스 선수의 이제 탱크샷을 하는 장면 네. 네, 사이먼 선수가 쳐줬지만 팔로우 덩크 맥키너스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동부에서는 김주성 선수 잠시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50-28 스코어. 김현우가 공 잡습니다. 아, 점 차이가 다시 22점까지 벌어졌어요. 맥키너스. 맥키너스 이번에도 밀어붙입니다. 정말 불도저예요. 그러니까 네. 내 외곽에서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동부가. 에. 양의정 속였습니다. 다가와서 빼줍니다. 사이먼 두 점. 그러니까 김주성 선수가 투입돼서 석점폭 꽂은 이후에 윤호영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동부의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렇죠. 허웅, 밴슨 스크린 걸어주고 허웅이 다가가서 쏩니다. 두 점짜리 빨려듭니다. 속수무책이죠. 아, 걸렸어요. 그러나 이미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전반전 54-30 26점을 원주 동부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원주 동부는 1쿼터와 마찬가지로 내 외곽에서 종횡무진 어떻게 보면 활약을 하고 있고 그만큼 골 감각도 좋은 거고 네. KGC는 1쿼터와 마찬가지로 공수에서 어떻게 보면 난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전반전이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